일단 저는 김나박이 중에 1등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 재밌게 알려주는 두값 아저씨예요. 오늘은 Q&A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김나박이 중에 1등을 얘기해 달라.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은 벽에 딱 가셔가지고 청량 고추 잡고 반성을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나박이 형님들 뿐만 아니라 노래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노래를 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저 같은 새끼가 감히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해가지고 밥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뭔가 영상을 찍거나 멘트를 한다. 그거는 그냥 개 쪽팔린 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그 쪽팔린 짓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요? 편집자가 시켰으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편집자가 그래도 또 질문 뽑아놓고 뭐 자료도 좀 정리를 했나봐. 김나박의 유래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조사를 해왔는데요. 요거부터 살짝 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나박의 유래는 DC인사이드의 그 가요 갤러리, 거기서 자기들끼리 소위 본자를 뽑는다면서 가수들 가지고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이름 네 분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이렇게 네 분으로 되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김나박이라는 그 명칭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R&B 3대장 이라고 해가지고 김나박까지만 있었는데 이수영이 그 뒤에 좀 잘나가고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 김나박이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김나박이 형님들이 모두 40대가 넘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일단은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장년층, 그러니까 저랑 좀 연배가, 얼굴 연배가 맞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수 형님 같은 경우는 1979년생, 저보다 8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99년에 데뷔를 하셨다고 하고 딱 20살에 데뷔를 하셨네요. 보고 싶다 뭐 저런 거는 개소리지. 누가 몰라. 보고 싶다 말고 다른 노래 많잖아요, 그쵸? 뭐 김범수 형님 얘기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이제 좀 히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저는 김나박이 형님들이 데뷔하셔가지고 굉장히 잘 나가고 요즘처럼 이제 레전드가 되시기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음악을 했던 그 형님들의 음악을 듣고 그 형님들의 음악을 느끼고 그 형님들을 동경하면서 자랐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저만 아는 좀 히스토리를 조금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사건이 될 만한 것들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김범수 형님은 일단 중요한 게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얼굴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김범수 형님이 처음에는 너는 얼굴이 좀 안 되니까 일단 노래만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획사가 굉장히 빵빵한 데서 데뷔를 하셔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은 오히려 신비주의가 딱 먹히면서 노래 나온 것들이 얼굴을 까기보다 얼굴을 까지 않았을 때가 훨씬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윤도현의 러브레터로 얼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윤도현 러브레터 나오고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어디 방송에선가 김범수 형이 뭔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러브레터 방송 나오신 거 보고 뭐 엄청 우셨다 그랬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김범수 형님은 그렇습니다.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다. 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은 이제 나얼 형님이시죠? 나얼 형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열심히 그냥 그 R&B를 하시는 우리 형님이시지만은 좀 특이점이 뭐냐, 나사렛 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라고 하시고 그림도 또 굉장히 잘 그리십니다. 한마디로 예술에 아주 그냥 특출난 그런 형님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브라운 아이즈 소울 처음 전신이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이제 하다가 가수가 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딱 나얼 형님 나오셨을 때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흑인 그 R&B 있죠? R&B도 약간 그 밝고 아름다운 흑인 R&B 이런 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할 때 그 시절에 이제 탁 나오신 그런 분입니다. 나얼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방송 나가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완전 히키코몰이라 가지고 절대 밖에 안 나가고 진짜 오로지 미쳐가지고 음악만 하시는 뭐 그런 형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림도 그리신다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고, 1999년에 그 그룹 활동할 때 TV 한번 나오시고 여태까지 21년 동안 TV를 출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유튜브는 나오셨잖아, 그치?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인터뷰도 하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박효신 형님이지. 박효신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그냥 노래 최고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형님이죠. 이 형님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지금 요즘 하고 계신 우리 견이나 선생님께서 뽑으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박효신 형님의 아주 대단한 히스토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살면서 노래를 못 부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냥 태어나서 세상 밖에 나온 순간부터 그냥 노래를 무조건 잘하셨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박효신 형님 같은 경우에 아픈 역사가 있죠. 항상 그 실력도 좋고 뭐또 해가지고 뭐 데뷔하면은 앨범 그냥 무조건 다 잘 되는데 항상 그 소속돼 계신 회사랑 항상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뭐돈 문제가 있고 막 힘들어지시고 약간 이런 그 우여곡절이 되게 많으셨어요. 우리 박효신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박효신 형님 정말 그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수영님. 이수영님은 뭐 문차일드, 예, 문차일드 시절부터 그냥 나오자마자 벌써 태양은 가득히 그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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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그냥 바로 대박이었죠. 예, 문차일드 형님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모르는 사람 없었고, 근데 이 형님들이 그때는 약간 클릭비나 뭐 약간 이런 그 비주얼 그 아이돌 밴드, 예, 그런 분들이랑 같이 그냥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MC 더 맥스, 자, 여러분들 MC 더 맥스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찐팬들은 다 알아. MC 더 맥스 뜻이 뭐야? 문차일드 더 맥스. 문차일드가 이빠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 뜻입니다. MC 더 맥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아무튼 MC 더 맥스로 데뷔하셔가지고 굉장히 그때부터 뭐 앨범만 내면 다 대박에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셨고 그냥 진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쓰신 분이죠. 일단은 김나박이 중에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제 대답은 먼저 대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김나박이 중에 1등은 박효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일단 김범수 형님부터 제가 아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김범수 형님 같은 경우는 처음 데뷔했을 때 있죠, 사람들이 노래를 들어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진짜 그때까지 그렇게 막 소리를 꽉 채워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노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김범수 형님은 진짜 누가 들어도 시원시원하니 소리가 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뷔했을 때부터 그냥 노래 미친 듯이 잘했고, 그다음에 실용음악과 뭐 이런 거 준비하는 애들이 김범수 노래 그냥 미친 듯이 불렀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범수처럼. 어쨌든 김범수처럼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김범수가 되려고 했어. 나도 마찬가지고 이 목소리로 김범수를 따라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범수 형님 같은 경우는 가창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조금 안 들린다 하는 평이 되게 많은데, 진짜 요즘에는 또 앨범이 안 나오셔가지고 그런 걸 보여줄 그게 없지만은 그 옛날 그 집밥이라는 노래 나오신 이후부터 제가 노래를 또 많이 들었는데, 저희 시절에 아무튼 김범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목을 막 찢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김범수 형님은 처음 데뷔했을 때 아픔이 있었지 데뷔를 하고 나서는 점점 승승장구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달리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나얼 형님 같은 경우에도 앨범 내실 때마다 굉장히 잘 되셨고 별 탈 없이 이렇게 잘 넘어가셨고, 이제 누가 봐도 노래를 잘하는 두 분이시고, 특히 이제 나얼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창 우리나라에서 정말 R&B라는 이 장르가 진짜 대중적으로 요즘 트로트 마냥 그거보다 더 심하게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장르였을 때 그때 R&B를 제일 잘하시는 가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1등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수분들은 박효신 형님이랑 이수영 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분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이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김나박이 그리고 박효가 뭐 그리고 이수영 님 진짜 미친 듯이 빠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한창 노래하던 시절, 그러니까 한 6살부터 한 20살 때까지는 그때도 인터넷을 했단 말이지. 예, 우리 요즘 어린애들은 뭐 그 시절에 뭐 인터넷 안 했을 줄 알지 여러분들. 예, 그 노래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 마냥. 그때 당시 이수영님은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요즘 어린 친구들도 방가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학을 때잖아, 그쵸? 발성이 되게 안 좋은 발성이라는 그 인식이 있잖아요, 방가성이라는 단어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시절에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용어거든. 방가성이라는 걸 굉장히 극혐하게 만들었어, 그때 그 기득권자들이. 이 방가성에 따라 붙는 가수가 누구였냐? 바로 이수영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수영님이 앨범을 항상 잘 됐지만 인터넷에 그냥 이수영님 영상만 올라오면 이 새끼 방가성이잖아, 이 새끼 방가성이 노래 더럽게 못함 이러면서 욕을 미친 듯이 먹었어요, 이수영님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이수영님이 생각을 해봐. 자기는 날 때부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대학교도 가기 전에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뭐 몇 살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형님인데 인터넷에서는 나를 완전 벌레 취급하는 거야. 내가 방가성이라고? 나를 방가성이라고? 이래가지고 이 형님이 원래도 노래를 겁나 잘하셨는데 그 소리가 진짜 듣기 싫으셨나 봐.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소리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
원래 그전에는 솔직히 약간 좀 발라드틱하게 많이 부르셨었거든요. 그 음역대는 높지만 약간 장르를 따지자면 그냥 높은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부르셨었는데 반가성 소리 듣고 나서부터는 앨범에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점점 소리가 강해지고 알맹이가 생기는 거야. 그 반가성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수영님이 그 모든 그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한 그 또 굉장히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죠. 그 쉬는 기간 동안 뭘 하셨겠어요? 네, 처음에는 뭐 힘드셨겠지만 제가 봤을 땐 무조건 그냥 노래 연습하신 거예요. 그리고 곡을 쓰시고 그래서 그렇게 담금질을 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렀다? 김나박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범수 형님, 나얼 형님은 호불호를 좀 안 타는 스타일의 가수신 거고 이수영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왜냐? 호흡을 많이 써가지고 소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욕을 먹었다.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한마디로 내가 윤문식 같지만 나중에 최고. 농담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그렇게 욕을 하시던 그 반가성이라는 창법의 대명사가 이수영님이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로 좀 신중하라는 거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 그때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도 노래방 가갖고 MC 더 맥스 노래 미친 듯이 부르면서 김나박이라고 굉장히 빨아제끼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애시당초 그때부터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혐오스러웠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국권이 올라가가지고 김나박이 칭호를 받는 걸 보니까 오히려 좀 김범수 나얼 형님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대단한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효신 형님. 박효신 형님은 더 기억을 많이 할 거야, 여러분들. 이제 이수형이 반가성 그 풍파를 이제 이겨냈어. 이수형 반가성 풍파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왔냐? 이제 박효신 소몰이 풍파가 일어났어. 그때 이제 또 이제 미디엄 템포 발라드. 이제 R&B가 끝나고 이제 그 락발라드랑 R&B랑 약간 합쳐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상한 장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기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한국형 뽕발라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뽕발라드 막 SG워너비, M2M 뭐 이런 먼데이 키즈 뭐 이런 가수들 시아 뭐 이런 가수들이 막 유행을 할 때 너도 나도 다 이제 이렇게 울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소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 소몰이의 끝판왕이 누구였냐면 박효신 형님이었죠. 근데 인터넷에서는 소몰이의 대명사로 또 욕을 엄청 먹으셨어요. 아, 우는 소리 듣기 싫고 막 옛날 발성 너무 듣기 싫고 막 아직까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옛날 발성 싫었는데 요즘 발성은 좋고 또 요즘 발성 너무 싫은데 옛날 발성이 좋고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미치고 빨아제끼는 박효신 형님도 8년 9년 전 그러니까 야생화로 오랜만에 나오시기 전까지는 뭔 앨범만 나오면 소몰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터넷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럼 봐봐, 박효신 형님 연력을 살펴보면은 16살 땐가 7살 땐가 노래 대회 나가가지고 은상 받으신 게 너무 속상해갖고 노래를 해가지고 대상을 못 받은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지역가요제 나가가지고 은상 받은 거. 그냥 응애할 때부터 노래 잘해가지고 그냥 쭉 성공가도를 달리신 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소몰이라고 욕을 오지게 먹은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회사랑 일이 생겨가지고 돈 다 뺏기고 막 소송 몇 년 하고 막 정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상황에서 뭔가 포기하거나 뭔가 놔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음악으로 녹여가지고 야생화라는 노래를 세상에다 던져준 거지. 우리 박효신 형님이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대단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박효신 형님이 제일 존경스러운 점 뭐냐면은 뭐 방송에서 그 옛날에 박효신 형님 무슨 다큐멘터리 마냥 뭐 MBC에서 잠깐 한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정재일 씨랑 둘이서 막 외국 여행하는 거 노래하고 막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짧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게 딱 느껴졌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본인 노래에 대해서 박효신 형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팍 지르고 이렇게 긁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좀 더 편하게 할 걸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송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내가 생각을 해봤지. 1집 때부터 박효신 노래가 목소리가 어떻게 변했었나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뭔가 그 시대에 맞는 소리로 점점 바뀌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여태까지 보면 그냥 그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느낌으로 계속 노래를 하죠, 이 박효신 형님은.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뮤지컬을 하면 뮤지컬 처음 했을 때 노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나는 박효신 형님이 발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뮤지컬 그냥 껌으로 하신 줄 알았는데 박효신 형님이 처음 한 뮤지컬을 보면은 그냥 가요 발성이야. 그냥 그 좋은 사람 부르듯이 막 그 눈을 떠 막 이렇게 부르시거든. 근데 요즘 뮤지컬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뮤지컬 배우 수준이 아니고 진짜 무슨 외국에서 내한 공연 온
뮤지컬 배우 같아.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뮤지컬 배우들의 그 노래라는 건 항상 너무 멋지고 항상 너무 소리 에너지가 있고 이렇지만 정말 몇몇 유명하신 배우님들 빼고는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목소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창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너무 똑같고 그런 거 되게 아쉽게 생각했는데 박효신 형님은 또 이게 약간 한국적으로 소리 세기도 잡고 개성도 잡고 감정도 너무 좋고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뮤지컬을 보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야. 군악대를 가셨잖아요. 군대 가기 전이랑 군대 제대하고 나서 소리를 들어보면 군대 가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편하게 있을 때보다는 뭔가 집중하기 어려운 그 환경이셨을 텐데 군대 갔다 와서도 엄청 잘해줬어 노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김나박이 순이라고 얘기를 하면 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그냥 그런 대단함의 의미에서 박효신 형님 1등 그다음에 이수 형님이 2등 그다음에 나을 형님 김범수 형님 공동 3등 네, 꼴찌는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노래 실력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들은 노력하는 재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노력하는 데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직업이고 평생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 좋으니까 막 미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어쨌든 그걸로 풀지 그쵸 여러분들. 어? 얼마나 하기 싫은 적이 많았겠어? 어쨌든 그래서 박효신 형님을 보면 그냥 경외심이 들어요. 저는 그 노래적인 부분도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사실 근데 노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떤 가수를 봐도 존경스럽고 어떤 가수를 봐도 너무 멋있어요. 예. 왜냐면 내가 못한 걸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박효신 형님한테 좀 정말 그 대단하다고 느낌이 드는 건 항상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나면 그 반대의 경우로 노래를 만들어 오셨고 그 다음에 회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것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너무너무 그냥 실력 하나만으로 다 뚫어 오셨고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 됐잖아. 옛날에는 약간 그냥 잘생긴 그냥 동네 형이었으면 요즘엔 거의 아이돌 가수란 말이에요. 나이가 마흔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모든 면에서 다 너무 나아지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박효신 형이 1등이라는 거예요. 이수 형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힘드셨을 텐데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가 제일 잘할 텐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김나박이 칭호를 얻으셨다는 게 예, 이것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나을 김범수 형님은 제가 학창시절에 솔직히 제일 많이 부르신 분들이에요. 저는 박효신 형님, 이수 형님 노래 사실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르질 않았어요. 나을 형님, 김범수 형님 노래밖에 안 불렀어. 왜냐? 그 시절에 노래하는 애들은 그냥 다 김범수 나을이었어. 솔직히 인정? 다 김범수 나을이었어. 그냥 모두가 김범수 나을이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희순 형이 1등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존경심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노래라는 게 여러분들 그 기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뭐 트렌드를 잘 따르고 노래를 잘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뭔가 그 노래 깊이를 따져봤을 때 그래도 이수영이랑 박효신 형님은 확실히 그게 있어. 뽕삐리.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뽕삐리는 트로트삐리라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이수영이 제일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높고 센 소리를 내는데도 약간 노래가 발라드 같잖아. 그래서 저는 박효신 형님, 이수영님이 1등, 2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질문 받았을 때 안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인터넷에서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그냥 아 물론 뭐 그거 재밌고 그런데 예, 이수영 반가성이라고 욕하고 예, 박효신 형 소몰이라고 욕하고 막 이러시던 분들이 그냥 많았던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밈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죄송한데 요즘 김장훈 형님 전인권 형님 이런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하게 진짜 저 더 심하게 욕을 먹었었어요. 예. 그러던 사람인데 지금 김나박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훈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분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제 학창시절을 막 수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최고를 가릴 수는 없어. 예. 그래도 1등은 박효신, 박효가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런 거 이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좀 많이 찍어보고 싶으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진짜 쓸데없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형은 똥 닦을 때 몇 번 휴지 써요? 뭐 이런 거 예? 아니면 뭐 똥 닦을 때 손이 닿아요? 뭐 이런 거 다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좀 질문 많이 해주시면은 그 중에 재밌는 것들 뽑아가지고 영상 찍을 테니까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발 좀 영상 올라오면 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예,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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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길 가다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시죠?